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5장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아람왕 나아만을 통해 불만에서 순종으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만은 전략적 지위와 또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 나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 나병을 고칠 방법을 찾고자 여러 의사와 상담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아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아만처럼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고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아만의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아람왕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을 소개하고 또 그가 걸린 나병과 그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 포로로 잡아온 한 여자아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를 통해 나아만의 부인을 섬기게 했는데 그 소녀는 노예로 살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은 단순히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소녀의 믿음은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변함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로잡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포로인 소녀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모습은 대조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 나병을 고칠 것을 요청했을 때 여호람 왕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무능을 느끼고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 왕은에게 반응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느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의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무능력만 느꼈을 때 그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소녀와 왕, 이 두 사람은 열왕기하 5장에 믿음과 절망을 대조를 이룹니다. 소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믿음은 결국 나만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반면 왕은 자신의 무능력 앞을 느끼고 절망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2절을 보면 나아만은 엘리사의 지시에 대해 분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했을 때 나아만은 이 지시가 자신을 무시한 행동으로 보고 화를 내며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분노의 원인은 철저히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와 중요성 그리고 아람의 강들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만심과 오만이 나아만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다가가 만약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지시를 했다면 당신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간단한 일이라도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망설이십니까? 라고 고민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권면에 따라 나아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따르면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실례입니다. 나아만의 회복은 그의 겸손과 순종에서 보였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선택의 기로에서 나아만처럼 우리도 때로는 자만과 오만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은혜를 순종하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된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속 소녀와 왕 여호람의 믿음에서 볼 수 있듯이 소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둘의 대조적인 반응은 각자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은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할 뿐 아니라 신앙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엘리사는 처방을 간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이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지시를 따랐을 때 그의 나병이 치유됩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변화와 성장을 향한 첫걸음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은 메시지를 실천으로 옮겨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종종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변화는 곧 회복, 개선, 또한 새로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한 방법,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과 교훈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아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지혜를 도와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발휘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임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